야, 최세화. 예. 엄마 아빠 오늘 시골 가니까 인수인계 좀 하자. 무슨 인수인계가 필요해요? 인수인계를 받아야 우리 없는 동안 생존이 가능해. 첫째, 나를 완전 삐비 껍데기로 하네. 삐비껍닥 맞아. 저기 이불 개는 방법도 내가 가르쳐 줄게. 아, 이불 개는 방법 다 알지. 야, 보자. 이거 너 옛날에 아빠 저기 오니까 너 이불 잘못 끼면 저 장롱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 맞아. 그래서 꾸깃꾸깃 넣었었어. 꾹꾹 넣으면 안 돼. 자, 맨 먼저 이 덮는 이불을 갠다. 아니, 갔다 이불 와서 덮고 개는 방법을 자. 왜 알려주는 거야? 엄마, 아빠 시골 가서 친구들 다 불렀지롱. 그다음 이쪽으로 저기 봐. 쉽네. 와, 아빠 잘한다. 아빠 잠깐만. 이불도 잘 개고 너무 딱 멋있어. 구기고 딱 들어. 가. 딱 넣어 이렇게. 딱 들어가지 이렇게. 이거 좀 이쁘게 이렇게 딱딱해. 엄마, 아빠가 알려주면서 다 해버리니까 편해버린다. 넌 옆에서 어, 잘한다, 잘한다. 했지? 역시 아, 그래서 해병대 짬바. 보글심이 딱 닿고. 여기 이쁜 면, 안 이쁜 면. 아, 그런 거 나는 신경 안 쓰는데. 아니, 이쁜 면이 이쪽으로 가겠어. 일단 여기서 딱. 넘기가 적으니까 이것까지 말고. 자, 이건 여기 옆에다 이렇게 딱. 이제 대충 하고 가, 아빠. 시끄러. 그거는 물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줘. 너도 이 더운 날 미지근한 물 먹고 싶어도 시원한 물 먹고 싶어. 시원한 거 먹고 싶다. 그거는 또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지. 자, 그러면 나 오늘까지 나 이거 해주고 왔어. 하루에 한 번씩이야. 그 다음에 택배 오면 반드시 이거 듣고. 이게 뭐야, 근데? 막걸리 아니야, 막걸리. 뭐 막걸리 어디서 났냐? 네 친구들하고 얼마나 처먹고 방탕하게 놀라고 엄마 아빠 가기도 전에 막걸리 주문한 거 도착하냐? 너무 웃기다. 이거 한번 까봐. 그리고 우리 집에 출입금지구역이 두 군데가 있어. 저 언니 방, 그 다음에 안방, 그 다음에 네 방. 왜내방 왜? 네방 보여주고 싶냐? 와, 막걸리, 오예! 해서 여기 또 따가면 딱 잘라줘. 이제 아빠 이제 가. 지금은 아빠가 신발 정리를 안 했는데 여기 신발장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면 못 쓰겠지? 다 정리해놓고 갈 테니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할게, 아빠 그냥 가. 네가 행인하고 있다. 들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보. 여보고 남보고 졸려 죽겠어 지금. 졸리면 안 돼. 안전운전을 해야지. 아니 씨발 아직 서울도 안 벗어났는데 졸리냐. 어디 가십니까? 와, 이제 전문 리포터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 좀 하러 갑니다. 그러세요? 평상시 효도를 못하니까 멀리 있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내려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효도를 오늘 하실 예정이세요? 효도는 그냥 말잘 듣고 부모님 말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공부는 끝났어. 활이든 총이든 뭐 그냥 뭔 소리 흔들 니까라. 저기 그 가다가 대한민국에서 굴비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야? 영광굴비지, 영광. 그렇지, 영광 법성포 굴비야. 거기에 내 친구가 거기서 선장님이 계시는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나도 알지. 그러니까 당신도 알 거야. 그래서 그때 왜 대학교 때 자취방에 놀러 자주 왔잖아. 캡틴 박입니다. 잘생겼잖아. 굉장히 잘생겼지. 당신 친구 중에 제일 잘생긴 친구야. 왜가 또 그래야? 아니야, 제일 잘생긴 친구야. 왜 아무튼 또 질투해? 그 친구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술 한잔하고 시골 가기로 했어요. 내가 시골 가면서 맨 이렇게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까워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동안 안 가본데도 가보자 했더니 걸음하다가 느닷없이 그 박선장 집에 놀러 가자고. 이 영광에 백수 해안도로 있잖아. 거기가 되게 나는 인상 깊었어. 왜 백수 해안도로인지 알아? 몰라, 백수들이 많아서. 거기가 영광군 백수읍인지 백수면인지 기야. 중요한 것은 거기는 백수들만 가야 돼. 그니까. 그냥 자네랑 나랑 가면 딱 맞아. 그러니까. 안 백수들이 가면 별로 재미없어. 또 봬요. 이제는 뭐 알아서 자기가 찍어보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와. 저렇게 석양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어이. 거의 다 왔겠는데? 네 집으로 가면 돼? 집으로 와. 집에서 먹자, 집에서. 왜? 네 집사람들 미안해서 안 돼. 아니요, 저기 해놨어. 너무 늦다고 집에서 먹자 했어. 네 집은 소주가 없잖아. 있어. 야, 우리 소주가 늦어가지고 뭐도 하나도 안 준비했는데 뭐좀 사가지고 갈까? 아니 그냥 와. 늦었는데 뭐하러 왔어서. 집이 이뻐서 이거 좀 찍어보려고. 영광의 캡틴 박 집이 이번에 뭐집 지었다 그러더만 이쁘게 잘 지어놨네. 야, 대문에서 본관까지 한 30분 걸리겠구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밤 늦게 왔는데도 친구께서요, 뭐, 옷이 역시 바닷가 왔다고 몸도 찢어주고, 빨리 굴비 이렇게 큰거 봐. 술이나 살라 그랬더니 뭐 이상하고, 우리, 내 세상에. 친구는 저기서 전부 치고 있네, 전부 치고. 빨리 먹고 싶네. 와, 아무튼, 진짜 대박이다. 집 구경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차려놓고서 테레비도 이렇게 큰거 보면 나 집에 가면 혼나. 집에 가면 나 이제 마저 이제, 아니, 촌에 선장 집에 갔더니 막 자기 취미방이
이렇게 또 있어. 드럼, 기타, 뭐 이거 노래방 기계. 야, 정말 뭐 이 정도면은 정말 해피하게 살고, 아, 나도 여기 와서 집 짓고 살고 싶다.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드럼 쳐볼까요? 엄마는 커피 사러 갔습니다. 여러분, 예, 드디어 우리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아니, 이 짐이 이렇게 많아. 짐이 진짜 너무 많네요. 이거. 집에 너무 근데 집이 너무 많아. 지금 어머니가 집에 계실지 누나 집에 가실지 몰라. 일단 우리 가자고. 근데 왜 눈이 얼큰하셨습니다? 아, 술 좀 안내했습니다. 맨정신은 술 안 드신 것처럼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무튼 나만 멀쩡해서. 당신 이거 잘 누르고 있어. 나는 포트에 어디를 가서 포터 잘하고 계세요? 아우 힘들어. 포터 끝까지 잘해야 돼. 어머니 지금 이 시간에 눈 제대로 뜨고. 어머니 이 시간에 주무실 건데 그럼 우리 열심히 합시다. 여보. 어머님한테는 너무 흐트러진 모습 오케이. 보여주면 안 돼. 아들이 오랜만에 왔으면서 내기. 얘기한다고. 어머니. 어 어머니 있어? 누구야? 아들이요. 어? 아들이요. 어머니, 우리 왔어요. 어? 아들 왔어. 어머니 기다 네. 어머니 기다리실까봐 어머님 연락 안 드리고 왔어요. 괜찮아 들어야 돼. 아, 어머니. 어머니 누워 계셔요. 밤에 이렇게 갔냐? 예. 요리야? 비 이제 그쳤어요 어머니. 너무 더운데 어머니 어떻게? 어우. 안 더워. 날씨가 엄청 덥네요. 어머니 가시기. 우리 어머니 어디 갔어? 우리 어머니 어디 갔어가 뭐야? 아니 뭐들이 아니 이불도 안 깔고 자? 어머니 진짜 이불도 왜 안 깔고 주무셔요? 이불. 이불 안 덮어. 덮어볼게. 아니 안 덮는 게 아니라 깔고 주무셔야지. 어머니 선풍기도 안 쓰고 뭐대? 아 그래 들어오고 자야지 진짜. 큰 놈 있어 그런데 큰 놈 나 혼자. 아, 가만히 있어봐봐. 소양 어 가만히 있어봐. 어머니 뭐 이다냐? 잠 잘 주무시는 날 갖고 왔어. 어? 어머니 나 왔어. 너 왜 이래 빼빼 말랐어? 어? 나 왔어. 그래. 나 누군지 아요? 큰아들. 큰아들이 우리 어머니 오래 사시라고. 무엇이다냐? 이불이요? 어디다가 꼭 많이 주고 이러고 사. 아 우리 어머니 편안하다고. 어디가 뭐니까 새년마? 여기 요거. 무단한 일부러 줬어. 아니야 이것이 좋아. 갑자기 낙하배울 때 자고 있는데 와서. 무단한 이런 걸 사서 가. 아 누워봐 그냥 얼른. 이거 어디다 뽑지? 여기 있네 한나에. 어머니 딱 누이시면 좋아 이렇게. 어머니 누워봐 이리. 거기 비계고 자 이리 반드시 누워 이리 반드시 누 반드시. 이제 한다에 이 팔 똑 뻗어. 뻗어 허리 아파. 이것도 뻗고 있어 그냥. 어메 좋지? 우리 어머니 좋지? 가만히 있어도 이거 다 해주잖아 이거. 아니 근데 거꾸로 한 거 아닐까? 거기가 아니에요. 머리가 이거고. 어.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알아서 다 주물러줘. 우리 어머니 빼먹기 안 나면 돼 이제. 어머니 너무 세요? 아니 안 세. 이것은 절대 안 세. 어머니 이거 뭐 따뜻하게도 대본다니까. 어머, 건우 거야? 건우한테 점수 따기? 근데 우리 이거 커 생각보다? 어? 내 생각보다 크네. 나 생각보다 되게 크다. 작은 강아지예요. 전혀 섰죠. 생각보다 크지? 너 너의 옆살 다 알아. 어, 야 너무 귀엽다. 그치? 넌 나한테 와야 되겠지? 야 점수 따는 방법을 완벽히 잘하는구나. 앉아. 건우 앉아. 앉아 할 수 있잖아. 앉아 손도 할 수 있잖아 건우. 해봐. 손! 야 얘 대박. 손! 손! 할 때 손 앞에. 손. 옳지. 아니 손을 줘. 손! 얘 바보야 사실. 먹어라. 건우야 너 인보할 때부터 우리가 다 있었다고? 맞아. 어머. 어? 너가 기억을 사는 때부터. 너 왜 나는 진짜? 어머. 그러게? 나 싫어. 예 끝났어.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손 줘야 할 수 있는 거야. 손! 손 줘! 먹을까 말 거야. 먹으려면 손 줘야. 손부터 이쁘대. 손을 줘야지. 손을 줘야지. 야, 얘. 봐봐. 알겠다. 입만 줘봐. 입만 주는데? 손, 너 입이 삐뚤어졌어. 손. 그치, 잘했어. 얘 너무 곱게 자랐어. 그러게.
나주 혁신도시를 와서 저녁을 먹고 무슨 이 빛가람 전망대라고 돼 있는데 우리 작은 누나랑 며느리랑 여기 뭐 모노레일 탄다고 여기를 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늙으셨네. 저희가 이제 전망대라고 저렇게 돼 있네요. 참 저랬을 때 이런 혁신도시가 어딨어. 진짜 형이었는데 이제는 뭐 진짜 도시네 도시. 나주 관광 10선 곳이 많이 있네. 사장님이 이렇게 오다를 내려서 찍느라고 고생이 많다 내가. 재수가 좋게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무료네 무료. 이거 타고 오르락 내리락 모노레일 타고. 아 우리 왜 걱정이야? 멋지지? 멋지지? 이거 하고 올라가. 우리가 여기가 있는데. 아, 다 잘 났네. 수도까지. 어. 위치. 이렇게 좋아? 야, 멋지게 잘 났네. 여기는 나주 혁신도시라는데. 오, 나주 혁신 도시도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좀 그럴싸하네. 인공호수도 만들어놨겠네. 와, 그리고 되게 멋지다. 한 말씀 하세요. 어? 아니, 난 내 고향도 예. 나주가 이런 혁신 도시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지 몰랐어. 전망대도 아, 멋있네. 나도 처음 와봐. 여기 호수 공원이. 어. 오, 나 호수 처음 봐. 아니, 이번에 비 와서 물이 좀 고인 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관광하고 있네. 나도 처음이지만 어머니도 처음이야. 야, 괜찮아? 응. 어, 야. 야, 진짜 무슨 노인정 같아. 근데 좋아. 야, 이거.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짠. 먹고 죽자. 그냥. 야, 야, 야. 야, 점잖은 줄 알고 지은이가 건우 좋아했는데. 내 양형인가? 강. 기빨림. 5초 만에 기빨렸고. 적응이 안 돼. 신나 신나. 있는가? 어메 어메 너무 시원하다. 여러분 내 고향 6시. 내 고향 6시. 리포터 은호파파입니다. 오 짝짝짝. 효도하러 왔는데 너무 덥기는 해. 낮 근데 낮이나. 너무 시원하네 지금은. 지금 이제 한 6시 해가 좀 넘어가니까 그래. 좀 시원해요. 좋네, 어머니는 딱 좋아. 차 속에서 에어컨 바람이 좋다고 계시고. 어머니 힘들어 어머니 힘들어. 그래도 오늘 잘 잡수고 거시기하는 거 보면 좋네. 어머니 그래도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 집에 가기 전에 여기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라고 여기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내 고향 6시에서 보니까 또 새로운 맛이 있지요. 아니 나 지금 홍어 묵고 뒤져볼 거예요. 리포터님 여기 그 내 고향 소개를 하셔야죠. 그냥 거시기예요. 뭣같이 이야기하면 뭣같이 알아들어야지. 여기가 한수재라고 어렸을 때는 여기서 튜브로 수영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 많이 죽었어요. 수영하지 마라 근데도 꼭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여기서 수영하고 놀았어요. 많이 이렇게 데크도 만들고. 그 마더님도 한 말씀 하시죠. 우리 독자님들한테. 정도 되면 이 한수재 공부도 좀 하고 해가지고 내 고향을 조금 알려야 되는데 내 고향 알려줄까? 한 것도 없은 게 여러분 여기는 닭이 맛있어요. 와서 닭에 소주 한잔 쫙 찍으면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낚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뭐 나도 여기서 어렸을 때 조수지에서 목욕했던 거 생각나. 여기 조수지에서? 그러니까 뭘 아니, 못 들어가고 아니 뭔 가시네가 한 요정도 그럼 깨 할딱 벗고 아니 옷 입고 한 요정도만 들어가고 오묘오묘 저리 보이는 산들이 금성산 저 위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봄에 여기 벚꽃 명소야. 완전 명소. 그래서 벚꽃?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 전국. 아 왜 나는 모르지? 당신 안 왔잖아. 근데 나는 여기 벚꽃길을 여기 한 누구랑 왔어? 그때 동창 모임에서. 불안한데 이거?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같은 동창인데 나 빼고 집만 왔다는 게 문제가 심각하네. 오늘 인민재판 좀 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피곤해서 창에서 딱 누워 계시네 그냥. 어머니 나이 딱 누워 계시니까 편하세요? 좋다 난 좋다.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늙어가시는 어머님을 보면 나 가슴이 여기까지 다 등산 댕겼는데 이제 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주팽이를 늘 짚고 다니면 이제 주팽이 없이 된 게. 아, 그래요? 왜? 운동을 많이 한 게 주팽이도 이제 집다 놔뒀더라. 아, 아이고, 어머니 그래도 살이 좀 빠지셨는데도 건강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건강 유지를 하니까 계속 하세요. 그리고 쓰레기만 내버려도 우리는 저리 계단으로 올라온데 있냐. 그리 된 게 나나. 계단으로. 계단 일부러. 타고 안 오고 계단으로 올라와. 우리 어머님 장하시다. 이갑심 여사님 장합니다. 그러고 된 게. 대한민국은 다 이제 여자들이 먹여 살려. 왜? 강하잖아. 강하잖아. 여기라고 있는 게 시선 좋죠. 따뜻하네. 그러지. 아니 누나가 헬스장에서 큰 누나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누나가 그 춤 선생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무시한나 더 생겼다고 누나 손님들한테 다 끝나고 음악이 나오면 한 번씩 더 돌려줘라. 그런데 이제 그것도 대통령이 일 다 해서 뭐 그거 대통령 걱정 한번 해보시오. 유치골장에 어디야 돼? 질이 다 좋아. 참 대통령이 일 다 해버렸어. 이번에 대통령이 일 다 해버렸어? 그럼 다음 대통령은? 몰라. 뭐 달라고 하지. 어머니 걱정하시잖아. 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어머니는 도로를 이번 대통령이 다 깔아버려가지고 다음 대통령은 뭐 될지 걱정이다고 별걸 다 걱정하셔. 나이 잡숴서. 그 어제는 차 운전하고 가는데 야 기름이 물로 됐냐? 기름에 끼라고 그러더만. 어록이 참 대단하셔. 웬 아들 집에 서울 가자니까 안 가? 보다로 가야. 아니 아들 집 구경도 오고 작은 누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운동도 하고. 어머니 그리 가서 그냥 15일만 있다 오게요. Nope. 모셔다 다 드릴게요. 여기 집에 안전하게. 이 갑심 여사님이 고집이 세야. 우리가 지금 3박 4일 동안 어머니 이렇게 꼬셨는데도 안 넘어와. 절대로 안 가신다고 그러시니. 어머니 여기 집에 뭐가 이렇게 좋은데 집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네? 아니 여기 집이 불날까봐 걱정하시잖아. 불날까봐 집이 딱딱 붙어갖고 그래도 애기들이 하나도 아니 불 안 나요 어머니. 애기들이 하나도 없고 그거는 아들하고 둘이 살고 나는 여기서 살고 여기는 정년터리갖고 시한다고 해갖고 이제는 어머니 그 소고기도 좀 사다 드리고 장 좀 봐주고 우리는 올라가야지. 하지 마. 알았어. 우리 알아서 할게. 집에서 밥 안 먹을게. 그럼 그냥 우리는 아버지 병원 들렸다가 아버지 얼굴 보고 서울 갈라요. 그래. 거시기에서 잘 있어. 올라가다니도 안 올라가고. 조심해서. 내가 추석 전에 한번 또 올게.